아무것도 없고. 훈아 구독. 안녕하세요, 축덕 레더 치커너 훈아 FC의 훈아입니다. 아, 이 유니폼을 정말 일찍 제가 받았고 또 사인을 해준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야지 그래도. 자, 이렇게 구매한 수원삼성 블루윙즈 축구단 적혀있죠. 정말 아직도 언박싱을 안 한 이 유니폼 심폐사인 잘 돼서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리뷰를 통해서 제가 어떤 유니폼 그리고 어떤 선수의 사인이 담겨서 온 유니폼인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2021 수원삼성 블루윙즈 축구단 택배박스, 올 시즌 처음 받은 택배박스인데, 아, 여기 약간 택배 배송하면서 파손된 게 좀 있긴 한데 유니폼만 이상 없이 오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칼집을 내고 왔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홈 유니폼을 구매를 했고요. 뒤에 마킹지가 아무것도 없고. 아, 번호 보이면 안 되는데. 아, 사인까지 잘 돼 와 있겠죠? 올 시즌 처음 열어보는 수원삼성 홈 유니폼 살짝 봤는데 사인 잘 돼서 왔습니다. 상세 리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훈아! 2021 수원삼성 홈 유니폼입니다. 수원삼성 유니폼을 제가 한 벌 정도로 분명 구매를 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올 시즌 수원삼성 유니폼은 벌써 제가 세 벌을 구매를 했고요. 첫 이 한 벌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언박싱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 홈 리그 유니폼인데 조금 특별한 유니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뒤로 돌렸을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정면 디자인 보시면 전체적인 색상은 수원삼성 홈 유니폼 고유 색상인 푸른 파란색을 띄고 있고, 올 시즌 푸마 라인 킷에 거의 고정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어깨 라인에는 수원삼성은 붉은색을 넣었습니다. 청백색 색상이 모두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를 생각해서인지 붉은색으로 넣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넥 디자인은 이게 V넥이라고는 조금 애매하고 라운드넥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V넥이라고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는 한번 감싸는 디자인을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좀 되게 얇고 또 그 뒤쪽에는 밴딩 재질을 써가지고 입고 벗기 편하게 되어 있던데 잠시 후에 착용했을 때 설명해 보겠습니다. 측에 푸마 로고는 고무 재질로 열부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매 상단 이 어깨와 거의 경계선 라인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푸마도 마찬가지로 고무 재질로 열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엠블럼도 훈아 FC 리뷰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몇 구단 엠블럼이 드디어 고무 재질로 열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네 개의 별까지도 고무 재질로 튼튼하게 열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분명 자수였는데 고무 재질 저는 더 이쁜 것 같고 더 고급스러워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푸마가 고무 재질이면 얘도 통일성 있게 고무 재질로 갔어야지. 아, 자수 열부착된 게 뭔가 조금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2021 시즌 수원삼성 엠블럼 고무 재질로 부착되어 있는 거 좋습니다. 센터 가운데 라인에 네오 QLED 이렇게 스폰이 부착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 느껴지시나요? 실버 스카치 재질을 써가지고 밤에 빛나게, 후면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어 있던데 그건 뒷면 제가 상세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뒷면에만 넣었을 수도 있는 부분 앞면에도 넣어준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푸마 이 원단 드라이스의 네이밍이 열부착되어 있습니다. 우측 소매에는 시즌 초반에만 좀 쓰다가 초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쓰고 있지 않은 연고지 패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연고지 패치는 지난 시즌에 특별 유니폼에서 사용했던 연고지 패치와 동일한 고무 재질로 해서 약간 입체감 있게 양각을 사용한 연고지 패치가 열부착되어 있고요. 지금은 좀 다른 패치를 사용하고 있죠. 요거는 또 9월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차이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좌측 소매에는 2021 시즌부터 사용하고 있는 패치가 열부착이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조금 제가 찍고 넘어갈 부분은 이 어깨띠 라인 안쪽에 수원삼성만 넣어준 블루윙즈 포인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홈 유니폼을 꼭 사야 된다. 어웨이 유니폼에 있었으면 분명 어웨이 유니폼을 샀을 건데 어웨이 유니폼에는 이 포인트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어깨띠가 없고 옆구리띠가 있던데, 뒤로 돌려서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그리고 사인이 잘 되어 왔다고 했는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아, 뒷면이 꽉 차 있습니다. 아, 제가 솔직히 이것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연기현 선수 K리그 통산 400경기 기념 이렇게 유니폼이 발매가 되었고 특별 마킹지까지 뭐 마킹지 특별히 또 따로 부착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구매를 한 이유가 옆에 친필 사인인 400벌 한정으로 해준다고 해서 고민 끝에 구매를 했습니다. 후면 디자인 또 한번 봐야겠죠. 가장 상단에 어깨 라인 앞부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 손상선만의 타이포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죠. 블루윙즈 포인트가 어깨 상단 뒷면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홈 오브 풋볼이 고무 재질로 해서 열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도이치 모터스 스폰이 부착되어 있고요. 전체 앞 스폰과 동일하게 스카치 은색 실버 재질로 해서 부착되어 있고 연기현 선수의 등번호인 26번도 스카치 재질로 해서 마킹지 열부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손상성 유니폼 항상 제가 리뷰할 때마다 이 부분이 변함없이 꼭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수원상 로고가 번호 아래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연기훈 선수 스카치 재질에 동일하게 네이밍도 열부착이 되어 있고요. 409 K리그 2006-2011 76골 110개의 어시스트.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올타임 레전드라고 적혀져 있고 그 옆에 연기훈 선수의 이 사인도 마킹지로 해가지고 와,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 시즌이 지나면 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구매를 해야 되고요. 아, 또 놓치면 아 그때 내가 또 왜 안 샀을까 하는 후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기 싫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 옆에 또 보이시면 모르겠지만 또 디테일하게 제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연기훈 선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거는 블랙 매직이 썼는데 실버 매직이 있거든요. 실버 매직으로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 또 욕심은 조금 제가 한번 부려보지만 또 제 사이즈에 아슬아슬하게 또 딱 맞춘 마킹지 만족스럽습니다. 직접 입어봐야겠죠. 올 시즌 처음으로 제가 착용해보는 수원삼성 유니폼 지금 바로 실착하러 가보겠습니다. 구독! 2021 수원삼성 홈 유니폼은 제가 직접 입어보고 있습니다. 또 그냥 홈 유니폼이 아니죠. 영윤 선수 K리그 통산 400경기 기념 마킹이 부착되어 있는 유니폼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푸마 사이즈는 라지 100 사이즈를 입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동일한 사이즈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예상대로 딱 맞고 딱 좋습니다. 특히 요 목 감싸는 부분 아까 리뷰를 하면서도 꽤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목을 착 감싸면서 제가 원하는 핏, 제가 원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 특별 마킹이 되어 있고 또 사인까지 친필 사인까지 되어 있는 수원삼성 홈 유니폼 지금 처음 입어보는데 착용은 꽤 좋네요. 팔 길이 품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지도 않은 이런 핏을 좋아하거든요. 딱 맞는 핏. 약간 루즈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한 치수 큰 걸 해도 될 것 같고요. 아, 이것보다 더 작으면 너무 꽉 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 핏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품도 딱 좋고요. 제 키, 뭐 신체 사이즈 다 위쪽에 또 꼭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막 넘기게 해서 보시면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저는 지금 라지 100 사이즈 입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남아있는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언박싱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덕 레더 치권남 훈아FC의 훈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